2600여 년 전 고타마 시타르타의 깨달음으로 탄생한 불교.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바닷길을 따라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인의 종교가 됐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고통이다. 그리고 나라고 여길 만한 것은 없다는 혁명에 가까운 사상은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진리를 깨친 성인, 부다의 가르침이 만든 거룩한 파도, 깨달음의 땅 인도에서 청교도의 나라 미국까지, 국경, 인종, 종교를 넘어 불교가 꽃피워온 사상과 문화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의 불교에 대해서, 특히 명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잠깐 한번 다시 돌이켜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한국에 어떻게 명상 붐이 일어나게 됐을까, 한국의 지금 모습, 현재 이런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았었고요. 그래서 이 뿌리는 무엇일까를 미국과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에서 불교가 시작된 배경, 그리고 미국에서 불교가 발전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불교가 과학적으로 변모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교에서 과학으로 변환되는 불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명상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까 해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종교적인 수행이 어떻게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즉 하나의 트레이닝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상에 대해서 먼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명상 센터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 다양하게 존재하는 명상 센터들 속에서 어떤 명상들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명상을 배우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있었던 곳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는 미국의 위스콘신, 그 중에서도 매디슨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요. 이 매디슨이라는 도시는 실제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리차드 데이비슨이라는 분이 명상을 연구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달라이라마 존자 스님도 1년에 몇 번씩도 오시고, 뭐 매년이나 아니면 2년에 한 번씩도 오실 때도 있고, 그 정도로 자주 오시고요. 그리고 이런 과학과 관련되어진 세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 강연 이런 것들도 명상과 관련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명상 관련 학회나 센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사실 매디슨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매디슨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학풍적으로는 이런 특징을 띠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작은 도시인 그 매디슨에서조차 어떤 명상 센터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미국의 작은 도시 안에서도 저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해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위스콘신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enter for Healthy Mind라는 연구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리차드 데이비슨 선생님께서 연구를 하신 곳이에요. 그 스님들이, 굉장히 많은 스님들이, 티벳 스님들이죠. 그 중에서도 여기 이 연구소에 있는 MRI 기계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 MRI 중에서도 Functioning MRI라고 해서 이 기계 안에서 지금 현재 뇌가 어디가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게 바로 fMRI 검사예요. 그래서 Functioning MR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MRI를 검사를 진행한 곳이 바로 이 연구소였어요. 특히 지금 가장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가
책도 쓰신 스님이 있는데 매튜 리카르스라는 스님, 프랑스 스님인데요. 티벳으로 출가를 하셔서 티벳 승려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fMRI 뇌 검사를 했더니 그 행복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정말 많이 커져 있고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렇게 이름 지어질 정도로 이런 연구들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이 위스콘신의 연구 센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연구소에서도 잠깐 일하기도 했었고 방문도 했었고 했는데요. 재미있는 게 이 연구소에는요, 이런 명상 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연구소를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문이 바로 이 연구소의 명상 센터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20명? 그 정도는 명상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고요. 굉장히 아늑하게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해놔서 여기서 명상을 하면 정말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한번 앉아는 봤는데 좋더라고요. 명상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실제로 연구소의 사람들이 실제로 힘들거나 이럴 때 명상 그 실에 들어가서 명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 참여할 때 이곳에 와서 실제로 명상을 하고 효과 검증을 하는 그런 곳으로 활용되는 곳이 이 연구소 안에도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연구소에 존재하는 명상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의 곳곳에 강의실이 때로는 명상실로 변모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명상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우리 그룹이 어느 장소에서 명상을 한다. 그러면 어떤 강의실이 명상실로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의자에서 하거나 아니면 다 치우고 미국은 보통 카펫으로 많이 해놓거든요. 그냥 그 카펫에 그냥 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실질적으로 자선하시기도 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정말로 여긴 센터예요. 이곳에 와서 하세요. 라는 곳도 존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메디슨 선센터. 여기는 보통 선센터라고 하면 거기는 그 일본선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곳이 많아요.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일본의 선승들이 와서 선센터를 많이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도시에도 선센터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젠센터죠. 사실은 젠센터가 맞죠. 근데 이 젠센터가 메디슨에도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일본 조동종의 기초한 그런 선센터여서 일본식의 선을 가르치시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 이민자가 아니라 미국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분들이 일본과 관련된 젠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에 와서 배우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 형식적으로 모이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거의 빠지지 않고 매번 오셔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정말 내 삶 속에서 수행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렇게 지역 사회마다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는 스노우 플라워 선센터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눈꽃 선센터? 예쁘게 보이죠? 눈꽃 선센터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틱나탄 스님의 선센터예요. 네, 틱나탄 스님이 미국에 큰 사원을 한 세 군데 지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지역마다 틱나탄 스님의 선수행을 따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선센터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선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또 명상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관심도 많고 하니까 곳곳을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갔는데 이곳의 사람들은요. 그 틱나탄 스님의 상가의 느낌을 그대로 다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틱나탄 스님의 상가는 좀 부드러우세요. 그리고 서로가 굉장히 지지적인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 이곳이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이제 틱나탄 스님이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그 챈팅이 있거든요. 챈팅 같이 읽고 그다음 명상하고 특히나 제가 한 번은 동지 모임을 갔어요. 거기 미국에도 동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동지 모임을 하는데 이때에는 챈팅하고 명상하고 이런 것들 같이 하면서 시를 읽더라고요.
마음의 기쁨을 가져오는 시, 이래가지고 시를 같이 읽고 나누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좀 지지해주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것도 매주 모이는 하나의 그 선 모임이었거든요. 그리고 메디슨에는 티벳 사원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지원하셔서 이게 만들어진 사원인데요. 꽤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메디슨에서 불교를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티벳 사원에 가서 불교 공부도 하시고요. 불교와 관련된 법회나 법문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곳이었고 명상 수업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상을 배우고 싶은 초심자를 위한 모임, 그다음에 뭐 중급자를 위한 모임 뭐 이런 것들도 이곳에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고 저도 부처님 불상을 모시고 있기는 했지만 가끔씩 이렇게 사찰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메디슨에 하나밖에 없는 사찰이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가끔씩 가서 그 뭔가 이렇게 그 사찰의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오면 꼭 데리고 가는, 모시고 가는 그런 곳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티벳 불교의 사원이 여기에도 이 작은 도시에도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그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국 미국의 숭산 스님께서 미국의 프로비던스 선센터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숭산 스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선맥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음젠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그 선맥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특히나 이 작은 도시에서 저는 정말 놀랐던 게 메디슨은 정말 작은 도시거든요. 근데 이 작은 도시에서도 관음젠 스쿨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식의 반야심경을 외우고요. 한국식 예불을 하고요. 한국식 천수경을 외웁니다. 한국어로. 미국 분들이 거기 이렇게 발음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식으로 다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수행을 하세요. 화두를 받고 화두수행도 하고 그리고 이때에는 제가 간 게 이 메디슨 선수행 리트릿 센터에서 7일간 용맹정진을 했었어요.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하안거 동안거 시기에는 7일간 용맹정진을 하셔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리트릿 센터에 가서 이곳에서 7일간 머물면서 바로 공양을 하시고요. 바로 공양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화두를 받고 화두를 타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수행을 하세요. 그리고 지도법사님이라는 분이 이 선수행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정도 깨달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스승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걸 지도법사님께서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실제로 인가받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은 또 다음에 와서 다시 수행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이 메디슨 관음 선수행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의 명상이 이 다양한 명상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메디슨만 해도 이 정도인데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요. 저희 그 메디슨 위스콘신이랑 좀 가까운 곳에 일리노이주가 있어요. 시카고가 바로 옆이었는데요. 일리노이 저희 동네에서 1시간 반 정도 운전하면 가는 곳에 고행과 위퍼서너 센터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고행과 위퍼서너 센터가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명상 센터 중에 하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인사이드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 알려드렸잖아요. 그곳에서 쉐론 살츠버그하고 조셉 골드스타인이 창시자라고 했는데요. 그 두 분이 처음 만난 곳도 고행과 수행 센터에서 만나셨대요. 그러니까 고행과 수행은 예전부터 이미 있었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수행하러 꼭 가는 곳 중에 하나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행과 위퍼사나 센터는 10데이 코스
가 좀 유명하고요. 이렇게 10일 동안에 이곳에 머물면서 실제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비던스 선센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었죠. 숭산 스님께서 만드신 곳인데요. 이곳은 전형적으로 한국식으로 선수행을 가르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관음 젠스쿨로서 계속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시간에 MBSR 창시하신 분 프로그램을 만드신 존 카바츠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분도 숭산 스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인드 앤 라이프 첫 번째 컨퍼런스가 덴버에서 열렸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존 카바츠 선생님과 인사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존 카바츠 선생님이 일부러 제가 한국 스님이니까 제가 승복 입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오셨네요? 라고 하면서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스승님이 숭산 스님입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신 분 중에 한 분이 숭산 스님이다. 한국의 불교다. 그래서 나는 한국 불교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비던스 선센터도 미국의 불교와 미국의 명상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곳으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만한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IMS 센터도 매사추세츠에 본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타 써 있죠. 그러니까 자비라는 게 써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위파사나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테라바다 불교에 기반해서 위파사나 명상을 조금 더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서도 불교에 대한 교리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명상 수행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내가 가서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명상 시간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내가 뭔가 배우고 싶으면 그걸 따로 또 배울 수 있게도 하고 있는데 요새는 또 코로나 시대잖아요. 가기가 어렵잖아요.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명상 센터들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으로도 모든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피릿 락 명상 센터예요. 이곳은 반드시 가봐야 하는 명상 센터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다양한 명상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통찰 명상을 기반해서 많은 명상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명상들도 실제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머물면서 실제로 명상을 좀 깊이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수행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가 보이는 게 가장 큰 명상홀이고요. 요거 말고 조그만한 명상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오두막 같은 곳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정말 하고 싶어 명상을 그러면 이게 산속에 있는 오두막 같은 곳에 가서 혼자서 명상하는 그런 장소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사들도 이곳에서 치룰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결혼식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스피릿 락 센터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명상을 하세요. 그래서 명상 연구도 이곳에서 진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들을 해보시도록 하고 그 명상 프로그램별로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런 연구들도 이곳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큰 명상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죠. 그리고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젠센터 그린걸치 농원인데요. 여기는 그린걸치라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약간 좀 운전해서 나가면 외곽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샌프란시스코 젠센터 세우신 순유 스즈키 스님이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선센터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기농 농법을 사용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것과 함께 선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는 완전하게 일본식 선수행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일본식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분들이 여기서 기거를 하시면서 농사일도 배우시고 농사도 지으시고 그러면서 이 선수행도 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상센터 중에서 유명한 곳이 바로 샴발라 마운틴 센터예요. 샴발라 그 인스티튜트라고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티벳 불교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티벳 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고 명상도 가르치고 있고 출판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샴발라 인스티튜트인데요. 그 마운틴 센터가 바로 이 콜로라도에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티벳 분들이 콜로라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샴발라 센터의 본부도 콜로라도에 있고요. 그리고 나로파 대학이라고 티벳 승려분이 세우신 굉장히 유명한 불교 관련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곳은 불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명상도 가르치시고 심리, 상담 이쪽으로도 많이 가르치시는 학교예요. 굉장히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나로파 대학도 콜로라도에 있고요. 마인드앤라이프의 첫 번째 컨퍼런스도 콜로라도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콜로라도라는 곳이 티벳과의 연관성이 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티벳 분이었는데요. 콜로라도가 티벳 환경과 굉장히 비슷하대요. 이 여기가 로키마운틴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고도가 높고 건조하고 사막의 느낌이 나고요. 그런 느낌이 티벳의 환경과 굉장히 비슷해서 티벳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환경이래요. 근데 티벳 분들이 이곳에 많이 머무르고 싶어 하시고 많이 정착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선지 티벳 관련된 큰 사원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콜로라도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플럼빌리지, 이거 틱나탄 스님께서 만드신 곳인데요. 이 플럼빌리지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의 독일에도 있고요. 이 틱나탄 스님께서 만드신 상가가 곳곳에,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고요.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 세 곳이 있는데 우선 뉴욕의 블루클리프 사원. 여기에는 틱나탄 스님이 직접 이렇게 사원을 지으시고 제자들이 지금 기거를 하고 있고 틱나탄 스님이 건강하실 때는 이곳에 오셔서 법문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곳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7일간 수행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와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제공이 되고 있고 법문의 시간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이 틱나탄 스님의 절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미시시피에도 이 틱나탄 스님의 사원이 존재하고 있어요. 매그놀리아 그루브 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서 걷기 명상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 보이시죠? 사람들. 7일간 명상 수행하는 곳이었어요. 이제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서 오시고요. 이때에는 특히나 이때에는 틱나탄 스님께서 직접 오셔서 티칭을 해주셨던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명상 수행을 함께 했었고요. 특히나 재밌었던 건 저는 이 미시시피에서 느꼈던 게 가족들이 같이 와요.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명상을 하고 성인들은 성인들대로 명상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숙박시설이 모자르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면 그러면 캠핑장을 마련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절 한복판에 그 캠핑장의 한 곳에 그 잔디밭에 캠핑장을 마련을 해 주셔서 본인이 각자 자기만의 캠핑 도구들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캠핑 도구들을 다 펼쳐 놓으시고 텐트를 치시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자면서 먹으면서 명상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굉장히 미국적이기도 하면서 신선하기도 하면서 아, 캠핑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구나. 아니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요새 캠핑 많이 하시는데 캠핑 명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샌디에고에도 녹야원이라는 사원이 있어요. 이곳은 정말 산속에 있어요. 샌디에고가 바닷가인데도 불구하고 산 중턱에 깊이 있는 곳에 이 녹야원이라고 틱나탄 스님의 사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스님들도 많이 기거하고 계시고요. 제가 늘 갔을 때 놀랬던 게 명상센터마다 미국인들이 기거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정말 이곳에서 뭐 3개월 있는 동안에 명상하려고 왔어요. 아니면 6개월 동안 있으려고 왔어요. 저는 1년간 있으려고 왔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한번 계획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새로운 명상센터가 생겼는데 여기는 크룬 명상센터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는 명상센터가 건축미도 있게끔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조용한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조금 더 집중하게 만들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은 숲속에 있는데 모두 다 창으로 돼 있고 이제 건축미적으로 모든 소리나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하면서 우리를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만들게 되는 그래서 명상이라는 문화가
단순하게 그냥 내가 가서 배우고 싶고 종교적으로 내가 수행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명상센터만 보더라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변모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의 삶과 좀 연관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고요. 더 가족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건축이라던가 미술 양식이라던가 이런 문화적인 것과도 연관이 되게끔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상하면 그냥 단순한 종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문화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명상을 연구하는 학교들, 그리고 명상을 어디에서 어떤 분야에서 연구하는지, 그리고 명상이 실제로 적용되는 학교들, 프로그램들의 예,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 우선은 명상 도대체 어느 학교에서 연구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는데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야? 를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명상을 연구하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탑 20, 20개의 학교를 제가 모아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가장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곳은요, 캘리포니아 쪽 대학교예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쪽 있잖아요. UC 버클리, UCLA, UC 데이비스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에서 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논문의 숫자예요. 논문 편수. 그래서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관련 대학교에서 754편의 논문을 냈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두 번째는 하버드대학교 쪽. 그래서 하버드대학교에서도 논문을 굉장히 많이 냈고요. 런던대,
영국에 있는 런던 대학교에서도 냈고요. 토론토 대학교에서도 냈고요. 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플로리다 쪽의 대학교, 그다음에 뭐 워싱턴 쪽의 대학교,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 위스콘신 대학교 물론 있고요. 매사추세츠 대학교, 텍사스 대학교. 이거 보시면 전역에 다 퍼져 있어요. 동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북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역에 쭉 퍼져서 대학교에서 각각의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명상이 어떤 학문들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보시면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명상이 종교, 불교 쪽에서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종교학 쪽에서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Religion이라고 종교학 쪽에서 나온 논문은 394편밖에 안 돼요. 이게 마음 챙기 마인드풀니스로 찾았을 때 논문 편수인데요. 가장 많이 연구된 학문은요, 사이콜로지,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정신의학, 정신과 이쪽에서 연구가 많이 되었고, 뇌과학 쪽에서도 연구가 많이 되었고요. 교육학 쪽에서도 꽤 많은 연구가 되었어요. 그거 이외에도 간호학, 일반 의학, 아니면은 뭐 암이라던가 이런 암 환자들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구가 되어 있고요. 사회과학 쪽에서도 연구가 되어 있고 경영이나 경제학 이런 것과도 연관되어져서 연구가 되어 있고요. 가족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재활의학 아니면은 그 사회복지 이런 쪽하고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명상 연구는요, 한쪽에 치우쳐 있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학문들 안에서 명상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게 하나의 특수한 분야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지만 이런 연구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상은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명상 프로그램을 좀 그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런 학교에서 연구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는 그 학교마다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것들의 효과를 증명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MBSR, 이제는 익숙하시죠? 존 카바진이 개발한 MBSR, 그리고 MBCT, 옥스퍼드 대학교, 그다음에 토론토 대학교에서 만든, 그리고 ACT, 뭐 CBCT, CCT, MSC,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에모리 대학교도 CBCT라고 해서 자비에 기반한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챙김뿐만이 아니라 자비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만큼 존재하고 있어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에모리 대학교는 특별하게 또 달라이라마 존자가 그곳에 교수로 계시면서 그곳에 특별하게 연구센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비 명상에 기반해서 명상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기를 원하셔서 이 연구센터에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C러닝이라고 해서 달라이라마 존자, 대니얼 골만, 아까 EQ 만드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심리학자들과 교육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만든 게 바로 이 사회정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요, 실제적으로 1년 동안에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각의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공교육에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는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 공교육에 가려면 이 정도 그냥 하나하나 명상 활동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해 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명상 프로그램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친절교육 프로그램, 카인드니스 커리큘럼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있고 Still Quiet Place, 아니면 Learning to Breathe, 뭐 Inner Kids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을 만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 명상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아동들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카인디스 커리큘럼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친절을 교육하면서 실제로 이 사진을 찍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건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명상을 할 수 있을 만큼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유럽은 보면은요, 명상 관련 학과가 학교에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서는 석사 과정으로 따로 이렇게 그 만들어질 정도로 여기가 영국에 있는 벵거 유니버시티거든요. 근데 여기 대학교에는 석사 과정에 마인드풀니스를 전공하는 학과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학회나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옥스퍼드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MBCT 개발한 곳인데 이곳에서도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고, 재밌는 거는요, 영국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뉴욕타임즈의 2019년도에 실린 기사인데요. 영국에서 명상을 공교육에 도입을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약 300개 이상, 여기 보시면 370개의 영국의 학교라고 나와 있죠. 이 정도의 학교에 명상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효과를 보려고 한대요. 정말 이게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을까?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는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들을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런 시도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교육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비단 학교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라던가 LG라던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SK라던가 대기업들에서 명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작은 미국에서부터였어요. 미국의 구글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구글이 2007년도에 처음으로 SIY라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거는 Search Inside Yourself라는 뜻이에요. 구글이 서치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서치하는데 너의 마음도 서치해봐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탐구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주된 그 가르침의 내용이 마음 챙김, 자비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가르치냐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행복할 때 회사가 좋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직원들이 한 명 한 명이 행복할 때 생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구글 회사에서는 2007년부터 정말 명상가를 모셔와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재도 구글의 곳곳의 회사에는요 명상실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일하다가 나 좀 힘든 것 같아, 나 좀 쉬고 싶어 라고 하면 명상실에 가서 자기 스스로 그냥 명상하고 아니면 때로는 명상을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요 위즈덤 2.0이라고 해서 회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따로 모여서 학회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업인들이 모여서 명상과 관련된 이 학회를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프로그램을 발표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상을 이용하는 미국의 학교나 기업들을 살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곳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먼저 구글 보이시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도 보이고요. 스탠포드 대학교도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또 시멘텍이라고 해서 바이러스 막아주는 요 회사도 있고요. 부킹닷컴 많이 아실 거예요. 여행하는 회사. 여기 부킹닷컴 여기도 있고, 실제적으로 루프트 한자라고 해서 비행 하는 이런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명상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도 명상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곳곳의 기업에서 명상실을 따로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명상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말 전문적인 명상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일즈포스라는 미국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지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건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세일즈포스에서 세웠어요. 건물을 하나. 근데 여기에서 새로 만들면서 층마다 명상실을 만듭니다. 이분이 CEO인데요. 본인은 자신의 직원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대요. 그래서 층마다 명상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명상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실제 이 기업에서 만든 명상실의 모습이고요. 이 기업에서 이 건물이 새로 이제 오픈되었을 때 스님들을 초청을 해서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실제로 명상을 배우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유럽의 기업인데요. 이 유럽에서 유명한 제규어, 뭐 랜드로버, 아우디, 보쉬, DHL 이런 곳에서도 명상을 도입을 해서 명상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명상이 종교하고는 분리됐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불교적인 명상 아닌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사실은 명상이 너무 좋으니 이 명상을 대중들에게 좀 알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종교와 좀 떨어뜨려 놓자라고 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인데, 그러다 보니 또 불자들은 이거 불교 아닌데 왜 자꾸 불교라고 하지? 이거 불교 이야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원래 사실 불교에서 왔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싸움이 좀 생기기도 하죠.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여러 그 협회가 있었는데 가끔씩 보면은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그렇고 만나서도 그렇고 secular mindfulness라는 얘기를 해요. 세속적인 명상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 종교적인 명상 아니잖아. 이거 세속적인 명상이잖아. 그건 되게 가벼운 거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secular mindfulness를 하는 사람들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어.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행복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도 좀 논쟁이 있어요. 서로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쟁이 있기는 한데, 저는 양방향 다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게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불교적인 명상과 세속적인 명상에 대한 논쟁들은 일어나고 있고,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명상이라는 것을 잘 끌고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명상으로 이야기가 되다 보면은 기업에서 잘못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행복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하니 그럼 더 명상을 더 많이 해서 일을 더 많이 시킬까? 라는 생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자본주의화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조금 뒤에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하면서 조금 장점들을 모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있다는 점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구에서는요, 불교 하면 명상, 그리고 불교와 명상하면 철학적이다
과학적이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요. 명상은 과학적, 대중적이고 실참적이다 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명상은 종교적인 수행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종교적인 수행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 현재는 대중적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참으로 하나의 나를 훈련하는, 마음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서, 트레이닝으로서 변환되고 있다는 거,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요, 이러한 명상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고요. 이것들이 불교라는 종교를 아예 배제시키는 건 아니에요. 불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건 분명히 다 인식하고 있고, 불교적인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불교와 명상이라는 거는 융합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에 대한 논의를 끝내는 차원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달라이라마 존자의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달라이라마 존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My religion is very simple. My religion is kindness. 즉, 내 종교는 단순하다. 나의 종교는 친절이다. 친절함이 곧 종교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부처님을 말하고 이런 게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내가 친절하게 대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게 나에게는 종교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즉 미국인과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불교와 명상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명상을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나 자신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할까? 타인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대부분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명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칠불통계계라고 하는데요. 재앙막자, 증성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라는 말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이 남기신 그 뜻으로서 이야기 되는 건데, 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가까이하고 나를 스스로 정화시키고 맑히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불교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거는 사실 불교의 본질인 정말 나의 마음을 맑히고 선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불교가 지나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발전되어 가고 있지 않나, 명상이 그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에서 이 명상이 이런 방식으로, 유럽에서 미국 그 명상이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인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도 인도에서부터 어떻게 불교가 발전되어 왔는지, 그렇게 해서 미국과 유럽에까지 도달하는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는데요. 모습은 달라 보여요. 미국과 유럽에서 종교가 뭔가 과학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트레이닝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훈련인 것 같기도 하고, 운동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질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을 추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맑히는 그런 부분들은 인도에서부터 전혀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미국과 유럽에서의 명상,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의 불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종교에서 과학으로, 그리고 수행에서 트레이닝으로 변환되는 그런 모습을 불교다, 서구에서의 불교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잠시라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